손님 역시 이분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 오늘 오시는데 그야말로 뭐 슈퍼우먼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연기 변신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데뷔 20년차. 20년차. 20년차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얼굴에 그렇지 않은 먹성이다. 예예예. 예, 예. 자,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약간 살짝 비신. 세상에. 굉장히 날씬하세요. 네, 말도 안 되네.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오! 호주를 한번 취하시고요. 열려 있어요. 아, 열렸나. 아, 오, 안녕하세요. 우리 왕빈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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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웰컴.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형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왕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왕빈나입니다. 아, 제가 또 그 왕빈나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SNS를 좀 염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옷 사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음식 사진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음식을 하도 올리니까 회사에서 제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대표님이 이제 너는 배우인데 왜 자꾸 맛집 블로거처럼 맛집만 올리냐, 연기하는 모습 이런 걸 올려라, 패션 이런 거. 네, 패션.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못 올려요. 다 올리고 싶어도 좀 참고 몇 개 걸러서 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애식가 왕빈나 씨가 어떤 고민으로 우리 애톰을 찾아주셨는지 궁금한데. 제 고민은요, 흰쌀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밥도둑 메뉴를 알려주세요. 쌀밥을 또. 와. 흰쌀밥. 정말 계속 정말 끊임없이 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탄수화물인데. 그렇죠. 밥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탄수화물 너무 사랑해요. 진짜. 애인 얘기는 너무 사랑해. 애절했다. 자, 그럼 이제 왕빈나 씨가 이제 그냥 생각하는 밥도둑 메뉴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진한 맛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젓갈 같은 거 집에서 제가 식사할 때 뭐 명란젓이나 뭐 낙지젓이나 게장 같은 거. 그거는 뭐 아시죠? 간장게장은 사실 밥도둑 중에 대도죠, 대도. 네. 정말 대도예요. 그놈은 아직도 안 잡히고 있어요. 안 잡혀요. 그것도 안 잡히고. 안 잡혀야지. 간장게장의 밥 절도 실력은 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싹 털어갔는데 네. 도둑이 든 줄 몰라. 3일 있다 알게 돼요. 기가 막히게. 이거 왜 없지? 왜 없지? 야, 그 정도로 정말 나도 모르게 쓱 가져간다는 거야. 실력이 엄청나네. 원래 음식 좀. 세상에 나왔어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세상에 나왔어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나왔어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아, 이거 뭐야? 밀크인가 뭔가 이거? 저 방금 왕빈나 씨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됐어. 뭐야요? 네. 자, 어휴. 아, 키워드. 야, 키워드 대박이네요. 자. 4년 연속 땡슐랭 맛집이. 와. 4년 연속 땡슐랭 맛집입니다. 와. 4년 연속 땡슐랭 맛집. 야, 오늘 밥이 좀 충분할래나? 이거 뭘래나 근데? 뭐예요? 어디? 잡았다 요놈! 간장게장이에요. 야. 간장게장이네요. 어머. 진짜 깔끔하게 담아주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키면 이렇게 와요, 택배로? 네네. 네. 자, 우리 밥도둑 첫 메뉴는 논현동 개땡식당의 간장게장입니다. 2017년 논현동 한 골목에 이제 가게가 생겼는데 정말 그때 딱 생겼을 때 입소문이 확 나면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네. 문을 연 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땡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어요. 여기 알아요. 여기 알아요? 가봤어요. 아유, 가봤어요? 지금 논현동 개땡이라고 하니까 지금 요거 딱 여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 식당이요? 예, 예.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장 먹으러 가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쁘게 트레이에다가 딱 음식 나오고 조그맣게 반찬 샐러드 뭐 김치김 이렇게 나오고 여성분들이 SNS용으로 많이 거기 와. 와.